말이 개입한 스코프, 팀원이 중요하냐? 잠복관념을 지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할지 직원 예방 접종이나 백신에서 어떤 트렌드, 주사 침질인 사고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병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19 병원 감염의 예방에 대한 핵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감염 관리는 이렇게 감염관리위원회에서부터 모니터링, 손위생도 엄청 강조되죠. 감염관리 라운딩, 그리고 직원이 이렇게 인플루엔자라든지 비형 감염, 홍역에 대한 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공중이 된 PPE, 자기 보호구 착용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 모니터하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코니스, 전국 감염, 병원 감염의 인스턴스를 레포트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우리 병원이 그 위치를 또 확인해야 되고, 감염 장비 사모품 관리, 예산 관리, 법정 감염병 발생하는 신고해야 되고, 지정 감염병이 있으면 또 신고해야 되겠죠. CRE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CRE 관리, VRE, 기타 등등 많은 다세대 선생님들, 신종감염병 병동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적힌, 일일이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료 같은 거라든지, 감염 관리 의사를 둬야 된다든지, 이런 질문이나 것들이 생기고 있고, 이럴 때, 실장을 맡고 있는 분과 감염관리 실무진의 팀워크가 중요하고 이렇게 위해서는 이동을 자꾸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사람이 길러지고 또 후임이 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인사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부 계획은 저보다 많이 아시는 후보기 선생님이라든지 계시겠지만 감염 그래서 계획이 미친 영향이 크고 뭐 예를 들면 신생아실이라든지 소아과에서 과장님이나 간호사가 액티브 TV가 발견된다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인들은 감염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일반인들도 잠복감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방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지금은 레이튼 TV의 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생각보다 많이 치료하지 않고 있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만 치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 잠복감염의 비율은 젊은 나이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역대로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물려받은 세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고령, 고인, 노인 환자의 결핵이 많아지니까 결핵 유병률을 줄이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열심히 치료하는 무료치료도 중요하지만 잠복감염이 발생했을 때 열심히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비율을 보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16%, 어떤 데이터는 투버펜 스킨 테스트에서는 35, 이그라에서는 29, 동시에는 18.8 이런 데이터들이 연세대학교 2,186명의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잠복감염의 유병률 변화는 떨어지고 있는 나이별로 시대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핵이 잠복되고 나면 10% 정도 발병한다. 첫 1년에 5%, 나머지 인생에 5% 발병한다는 말이 제가 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고령자가 되면서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구가 많아지면서 발병이 많아지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아과에서는 어릴 때 잠복감염이 우리가 의료인으로부터 소아에게 전파를 시켜버리는 경우에 많은 뇌수막염이라든지 폐결핵이라든지 발병률이 어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소아과는 더 중요하고 내과는 뭐 액티브해지면 치료하지라고 예전에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빨리 치료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잠복감염을 열심히 치료하고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신환자의 비율이 많이 줄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근 정부 정치 지금 코로나로 코로나 하지만 결핵도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성공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인 결핵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보시면 젊은 연령의 피크는 별로 없어졌고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정상면역에서 작업계획에 관련된 신자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라 방법과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짧게 넘어가고 치료는 저는 3개월짜리 저거 쓰고 있습니다. 아이나리 빵빵 4개월도 괜찮다고 하고 아이나 9개월은 데이터가 많아서 권장되지만 6월에는 있습니다. 이런 예방접종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의료인 중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나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은 의료인이면 나로 인해서 환자를 만들면 안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논지인데 내가 예방을 통해서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내가 감염이 일어나면 감염병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권장되는 감염병은 여기 보신 인플루엔자, 폐렴사슬 알갱, DTP, 대상포진 등등등 이렇게 보면 아실 텐데 특별히 다른 일반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안 해도 되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권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보는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수두는 어린이는 한번 예방접종 우리나라에서 했지만 어린이 음성일 때는 두 번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DTP도 10년마다 이렇게 맞아야 되죠. 비염 감염은 항체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풍기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비염 감염은 이렇게 백신을 맞도록 시도를 하는데 비염 감염 백신 항체가 없으면 다시 약을 맞고 그래도 안 생기는 사람은 무반응자라고 하고 노출되었을 때 이미노글로빈을 맞아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두는 어린이는 한 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 맞아야 되고 그런데 요즘 수두를 12개월에서 15개월에 소아에서 한 번 맞는 것도 정책을 바꿔서 이렇게 두 번 맞아야지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고 아직 국내의 지침이 바뀌어져 있진 않고 미국은 두 번입니다. 새로운 대상 부진 백신 혹시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우리가 저 스타벅스라는 약이 많이 쓰여지고 SK라는 회사에서 그 대응되는 백신이 만들어져서 두 개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싱글엑스 여기 보시면은 바르셀라 소스트 바이러스 글라이코 프로틴 E에 AS01B라는 어주번트를 쓰는 싱글엑스가 효과가 예를 들면 50대, 60대의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3분의 2 정도 예방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는 96%, 97% 이런 정도로 그리고 포스트 그 프로테틱 뉴랄지아 신경통을 저스트 맞고 나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게 또 중요한데 훨씬 더 많이 맞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직 수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2017년도 오프로된 다음부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지금은 싱글릭스로 저 사박스는 버리고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로 상륙한다 어느 회사가 이 성인 백신, 어덜트 백신이 아주 큰 시장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걔가 얼마나 오래 가나라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7년 추적 시 84에서 91%, 그리고 400신입니다. 우리가 저 스타벅스를 유캠리아 환자나 에이즈 환자나 이런 데 쓰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쓰지 마라. 콘트라인디케이션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얘는 400신이고 효과 유지가 정상 면역에서 매우 좋고 이렇게 오래 유지하니까 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좀 버티는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환자들이 물으면 에이즈 환자들이 물으면 조금 있으면 400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바뀐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TD, TDAP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면 10년마다
TD를 맞는데 제일 첫 번째는 TD를 맞아라. T는 테타노스고, P는 딥테리아고, AP는 에셀룰라 포트루시스. 그러니까 테타는 화상풍, 딥테리아, 베디레. 근데 베디레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파시키는 코쿤 인펙션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생겼을 때 손녀가 생겼을 때 맞기도 하는 그런 백신이죠. 그런데 처음 10년마다 이 TD를 한 번만 TD를 맞고 TD로 간다 이게 표준이었는데 2021년 8월 1일 날 CDC가 다음으로 바꿨습니다. 10년 TDEP 또는 TD로 그러니까 TDEP 10년마다 맞아도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게 최근에 중요한 변화입니다. MMR은 아시다시피 방어 인력에서 중요한 백신이 특별히 되겠고요. 전유예방접종에 대해서 참고할 책은 다음과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혈액노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할 텐데 주로 이렇게 간호사, 수련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찔리죠. 주사 찔림의 소통태는 뭐 아시겠지만 다양합니다. 뭐 다른 리드박스를 건드린다든지 등등도 있고 뭐 부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것은 양손을 쓰지 않고 스킨핑을 한다든지 리드박스를 잘 쓴다든지 박스가 가득 차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사침 손상 예방을 위해서 우리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종사자는 지침에 따라서 제 뚜껑 닫기 금지 이런 등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스터나 그림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걸 지켜라 라고 강조를 하게 되죠. 주사침이 쓰였을 때 막 짧고 하는데 짜는 거는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이 도리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서 짤지 말고 소독하고 찔린 그 소스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뭐 B형 감염이 있는지 C형 감염이 있는지 AIDS가 있는지 VDR은 관심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 매독의 스파이로첸테미아 지금 액티브한 매독들이 거의 없이 그냥 VDR만 양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평가의 흐름은 S항원이 있는지 뭐 그런 이런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흐름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감염관리 담당자가 알고 있고 그걸 지침에 녹여져 있고 지침이면 인증평가받을 때 지침이죠. 지침을 언제나 찾아볼 수 있고 하면 되겠습니다. B형 감염에서는 요즘 많이 줄었더라고요. 항원 2항원 양성 30%, E 항원 음성 3%, C는 1.8%, HIV 0.3%. 기본적으로, 그런데 HIV는 제가 대구경북 지역에 HIV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바이러스가 안 나온 사람 대부분이라서 바이러스가 안 나온 사람은 리스크가 거의 없고요.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첫 신화는 이런 0.3% 정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팔로우 하는 것은 뭐 잘 아실 텐데 프로토콜을 정해놓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면역글로빈을 급하게 맞으려고 이렇게 병원을 옮기면서 우리 병원에는 면역글로빈이 없다. 면역글로빈을 맞고 나서 항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항체가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시간을 좀 늦춰서 한 주 정도까지는 기다려도 별 위험이 생기지 않더라 이런 페이퍼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을 때 항체도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맞았다. 찔렸다. 토요일에 찔렸다. 그런데 막 급하게 주말에 이미노글로빈을 맞고 원료를 검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응급실에서 검사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항체를 검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항체 검사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HIV는 사실 요즘 약만 먹으면 예전에는 약 먹기 참 어려웠는데 요즘 약 먹기 쉽습니다. 좋은 약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빨리 있는 거 알겠습니다. 최근에 C형 간염이나 치료약이 완치약이 나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 자고 있어서 C형 간염의 치료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터페론은 별 도움이 안 되고 다이렉트 액팅 에이전트, 요즘 C형 간염 치료약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약을 간을 찔린 이후에 먹으면 어떠냐?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권하지 않고 보험도 될지 보험 기준으로 아니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C형 간염이 질렸을 때 C형 간염에 대한 RNA 검사를 하고 C형 간염이 되면 C형 간염을 완치시켜버리는 약을 치료약으로 쓰는 옵션을 현재 국내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에서 예방약으로서의 C형 간염 치료제의 데이터가 나오면 가이드라인이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문제는 뭐 이런 뭐 한국이 워낙 정밀해져서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네이버, 구글 같은 곳에 이렇게 막 조회하면 MRSA, 뭐 아스니로바카 이런 거 잘 찾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훨씬 더 질의를 많은 상황이고 감염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회피의 의무, 설명의 의무, 실장의 팀워크 중요하고요. 전폭적인 집행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전복 계획은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많이 하고 우리나라 대략 이변율을 떨어뜨리게 한 주로 주된 역할이지만 아직도 안 하는 경우라든지 싫어한다든지 안 온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권해서 치료해야지 노인 결핵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직원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보는 환자를 위해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고요. 수두는 어릴 때 이제 2회로 트렌드가 있고 10년마다 TD는 TDEP 또는 TD로 TDEP을 더 부작용 비슷하잖아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상포즈는 400신이 나오니까 조만간 저 스타벅스를 버리고 스카이조스트도 버리고 싱글릭스로 갈 것 같습니다. 주사침 좌상에 대한 것은 C형 간염이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프로토콜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감염에서 뭐 다제내성균이라든지 이런 거 환자나 보호자도 잘 찾기 때문에 설명이나 주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원 감염 관리, 환자 감염 관리 같은 것들이 동등은 하마 같은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리스크를 줄이므로써